조리 도구는 내가 다 설거지 해놓을 테니까 누난 먼저 자, 알았지? 알았어. 근데 기봉아, 너 정말 야구 다시 안 할 거야? 어? 어. 그냥 푸드트럭 장사나 할래. 아, 우리 열심히 해서 체인점도 내고 해외 진출도 하기로 했잖아. 거짓말. 너 거짓말할 때 그렇게 바보처럼 웃는 거 다 알거든. 야구 하고 싶잖아. 맞지? 왜? 겁나? 또 실패할까봐? 뭐야, 내 남자친구 완전 쫄보네 쫄보. 너 그럼 만약에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잡지도 않겠다? 또 차일까봐 겁나서? 아니거든? 아니긴. 야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도 겁나서 못하고 있으면서. 아, 이런 남자를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. 타자 전형이라는 게 누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. 그래? 그럼 관둬. 그리고 우리 헤어지자. 뭐? 갑자기 무슨 소리야? 난 겁쟁이 남자친구는 필요 없거든. 그동안 즐거웠어. 누나 왜 이래? 안 돼, 절대 안 돼. 난 못 헤어져. 그럼. 야구 다시 해. 뒷바라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. 난 겁쟁이 남자친구보단 무모할지 몰라도 자기 꿈을 위해 끝까지 도전하는 남자친구가 훨씬 자랑스러울 것 같거든. 기봉아, 겁내지 마. 네 옆엔 누나가 있잖아. 내가 늘 얘기했듯이 누나만 믿어. 누나만. 고마워, 누나. 정말 고마워. 근데 누나 왜 이렇게 멋있냐? 그래? 너무 멋있어서 못 참겠다, 정말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Looking the stars, looking the stars in the sky. 별빛 가득한 저 하늘.